그렇지. 수업 안 해주겠지? 학교에서? 시간 되면 해주겠지. 안 해줘? 그래도 시간 남았는데 안 해줘. 시간 남았는데 안 해줬어? 그냥 오늘 안 해줘. 내 시간에 나와. 오케이. 왜? 자, 일단 어날리시스부터 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보면, 자, 이게 지금 예라 그랬거든? 예를 들어서, 그지? 예를 들어서, 모든 왼손잡이가 다 우뇌가 지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dominant라는 단어가 요 단어에서 원래 나온 거지. dominate, 지배하다. 이제 보통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생물학 같은 거에서 우성, 열성이란 말 쓰지 않니? 맞지? 우성, 열성. 이런 말쓸때 우성에 해당하는 게 dominant야. 이게 형용사형 되고, 그 다음에 열성에 해당하는 게, 여기 단어 나왔던 것 같은데, recessive가 이제 열성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지. 그래가지고, 첫 문장 보면은, 이 seems가 동사 아니야? 그래서, recent research on brain function. 이래가지고, 뇌 기능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선, 이게 주어지? 그 다음에 seems to indicate. indicate 뜻은? 나타내다. 가리키다. 그지?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have one dominant hemisphere. hemisphere는 반구. 그러니까 sphere가 구란 뜻이고 hemi가 반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보통 더 dominant, 우성을 가지고 있는. 그치? 그러니까 one dominant hemisphere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좌반구 우반구 두 개가 있을 텐데 한쪽이 dominant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거야. 그리고 이제 one dominant hemisphere 한 다음에 동격으로 다시 한번 that is 하면 즉 이런 말이거든. 즉 한쪽이 one side가 요 말이랑 이게 one dominant hemisphere가 일종의 동격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한쪽이 그다음 that seems more in charge 해가지고 in charge가 책임지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 담당하고 있는 이런 뜻이라서 나머지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좌반구 우반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를 디아드로 지칭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for perhaps 90% of people 그리고 아마도 한 90%의 사람에겐 디스가 가리키는 게그원 사이드잖아. 원 다미넌트 헤미스피어 그게 디스거든.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에게 이것은 좌반구라는 거지. 좌반구가 이쪽 더 우월한 그런 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구라는 거야. 90%가요? 그래서 좌반구가 우월한 사람이 거의 90%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뇌파를 측정해서 연구를 해봤어. 뇌파를 측정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또 seem이 동사고 indicate 또 똑같잖아.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the dominant hemisphere 이제 그 어느 쪽이 우월한가를 알수 있는 게 그쪽이 보면 some what이 약한이라는 뜻이고 more active야. 근데 electrically active니까 전기적인 활동이 더저 왕성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than the recessive one 해서 열성인 것보다.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단어는? 오. 단어 하나. 이게 열성이니까 이게 우성이지. 따라서 요걸 가리키는 거지. hemisphere. 뭐가요? 요 원이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원이 가리키는 단어가 the recessive hemisphere잖아. 리세시브가 약간. 그렇지. 여기 열성은 이렇게 적혀 있지. 아? 그러고 그다음에 어법상 비번이 잘못됐지.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서 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 주어 목적어 역할을. 근데 얘가 할 역할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indicate의 두 개의 목적어야. that절, that절 이렇게. 그러니까 뇌파 연구를 해보니 가리키는 것 같다 하고 첫 번째 that절, 그다음 두 번째 that절에 해당되는 거라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that절에 보면 그 개인이 이게 또 다시 주어잖아.
그리고 relies on, 의지하다지. 그리고 that particular hemisphere, 그 특정한 반구에 더 의지한다는 거야. More than on the other, 다른 쪽보다. 그래서 여기 비교하는 게 on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more than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정리해보면 뇌파를 연구를 해봤더니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더라. 첫 번째 사실은 이 우성에 해당하는 반구가, 그지? 열성인 반구보다 전기 활동이 더 왕성하더라는 거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게 더 왕성하더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개개인이 그 특정 반구의 의존도가 더 높더라는 거지. 다른 쪽 반구보다. 됐어? 릴라이온이 의존하다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however가 들어갔잖아. 끝에. 그치? 그러나 the evidence, 그 증거가, 그렇다고 해서 그 증거가 does not suggest, 이런 걸 암시하는 건 아니다. A clear cut,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딱 잘려져 있는 왼쪽과 오른쪽 간의 dominance, 지배관계를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해버리는 건 아니다 라는 거야. 예, 영어는 not이 들어가고 그리고 all이 들어가면 부분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경우에 아주 명확한 그런 뭐라고 했느냐 관계, left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지배하는, 그러니까 좌반구가 우성인지 우반구가 우성인지 이게 명확하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left hander 왼손잡이라고 해서 전부 다 brain dominant, right brain dominant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문장에 대한 얘가 되는 거지. 그게 정답이 요게 답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들 중 반은 할 때 여기 또 다시 힌트가 하나 더 있잖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얘에 나왔던 이 left hander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들 중 반은, 즉 왼손잡이는 우방구가 더 우월해야 될 텐데, 응? 그들 중 반은 얘네들도 어때? 그냥 dominant left hemisphere를 갖고 있더라는 거야. 저 스테이지는 마치 뭐뭐처럼이고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이 do는 올바른 표현이야. 왜냐면 여기 have 이하를 받아주는 표현이, 이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표현이니까 do로 가는 게 맞지. 됐지? 대동사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account for가 뜻이, account for가 적혀있나? 나 적혀있네 밑에 단어에. 뭐뭐의 양이나 금액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를 쓰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 왼손잡이가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지?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very 다양해 보여.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가 왼손잡이면 우방과 우월한 애가 10%여야 되는데, 그런 브레인 다우미넌스는 다양해 보이더라는 거지. 오른손잡이보다도 더. 역시 이것도 둘을 먼저 쓴 거야. 둘을 쓰고 right handers, 역시 대동사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practice 1, 첫 번째 거. 자, 주어진 문장은, 자, 그러나 이러한 topic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straightforward 하다 라고 되어 있는, straightforward 라고 하는 건 알아듣기 쉬운, 직선에 이런 말이니까 간단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cover 하면 다르다거든. 다루기 쉽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리고 as는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역시 these topics야. 요 주제들은 다루기가 비교적 쉽다라고 돼 있어. 왜냐면 그것들은 involve가 뭐뭐와 연관되다지. 그지? 그냥 능동태로 써도 뭐뭐와 연관되다. 수동태로 써도 뭐뭐와 연관되다. 수동태로 쓸 때는 이제 이거를 be involved. 그 다음 전치사 뭐 쓰지? in. 요거랑 어울리는 거. 요거 주의해야 돼. 근데 어쨌든 능동태로 쓰든 수동태로 쓰든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다루기가 쉽다 그랬는데, 왜냐면 그 topic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주 familiar, 우리한테는 익숙한 사람, 텀은 용어. 알았지? 용어란 뜻이 있어요. 어떤 용어.
기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용어, 그리고 장소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좀 다루기가 쉽다라고 되네요. 근데 이제 그 앞에 but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대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주제들이 안 좋은 점 쭉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것들이 다루긴 쉽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우리들 많은 이들이 rely on이 뭐뭐에 의지하다고 exclusively 하면 이게 on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대타적으로 그러니까 뭐뭐에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topic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미디어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지. 그치? 응. 그 다음에 current interest니까 현재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제들 있지? 현재 관심사가 있는 topic에 대해서 topic에 대한 정보에서 사람들이 미디어, 대중매체에만 너무 의지를 한다는 거야. 그러고 여기서 as가 접속사로 쓰인 거야. 그리고 심표 때문에 헷갈리는데 understandably가 그냥 삽입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we do not have time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to conduct our own 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review나 investigation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through 이게 through가 아니라 through야. through가 뜻이 뭐냐면 철저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더 철저한 리틀레처는 뭐예요? 문학도 되고 문헌도 되지. 네. 그지? 그러니까 더 철저한 문학 비평이나 또는 문헌 비평이나 아니면 인베스티게이션 조사거든. 조사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됐어? 어.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오케이? 그리고 our own에 해당되는 게 이 뒤에 거란 말이지. 이런 리뷰나 이런 인베스티게이션. 그걸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대중매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 문헌이나 그치 미디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봐봐 비즈니스나 political news 그 다음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거든. 그치 여기 이제 4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럼 여기 4랑 같이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Human Interest Stories 밑에 적혀있지. 신문 잡지에서 인간미가 넘치는 읽을거리라고. 그지? 그래서 Human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읽을거리들 뿐만 아니라 경제나 정치 뉴스 같은 경우에 있지? 이런 경우에도 하고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주어가 미디어가 주어란 말이야. Newspaper, Radio and Television, Media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문, 라디오 혹은 TV 같은 이런 매체들이 주어 굿잡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job의 내용이 이 뒤에 동격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keep 같은 경우는 keep, 목적어, PP 이렇게 쓸 수 있지. inform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알리다니까. keeping us informed 하면 우리가 정보를 갖추고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뭐를 알고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일을 얘네들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stories involving complex science인데 복잡한 과학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are harder to do. 하기 힘들다라고 돼있지? 그지? 잠깐만. 그럼 앞에 거는 뭐, 이건 하기 힘들고, 앞에 건 하기 쉽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안 그래? 저기 정답 몇 번이었지? 2번이 답이지? 자, 지금 보면은, 자, 이거 이제 but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거야. 요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다 미디어에 의지해서 한다는 거잖아. 근데 대신에 이런 주제들은 다루기는 참 쉽다. 일상적인 친숙한 사람, 용어, 장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주제에 해당하는 게 이런 거잖아. 비즈니스나 폴리티컬 뉴스나 휴먼 인터레스트 스토리즈잖아. 그치?
얘네들은 다루기가 쉽다라고 돼 있지. 그치? 요 스트레이트포워드에 대조되는 개념이 바로 harder 이거거든. 응?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다루기가 쉬운데 반면 과학과 복잡한 과학과 연관된 스토리들은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죠? 네. 응. 그 다음에 journalists covering these stories 요 스토리들을 다루고 있는 기자들이 그 다음에 often not have니까 가지고 있지 못하죠? a scientific background 과학적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하지. 그리고 보충설명 심지어 과학 배경이 있다고 쳐 그렇다 할지라도 이시 가져오고 투부 전사가 진주하잖아. To condense and simplify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Condense라고 하는 게 압축하고 이런 거란 말이지. 응? 응축하고.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지 뭐. 요약하고 simplify 단순화시키는 거지. 과학적인 어떤 이슈들을 for viewers or readers 이래가지고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응? 쉽게 이해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일단은 과학 배경이 없는 기자들이 있고 과학적 지식 배경이 없는 기자들은 그런 거 못할 테고 두 번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저널리스트가 어?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가 기자야. 기자.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널리스트들이 작업을 할 때 그건 타이트 데드라인이거든. 마감일이 타이트한 마감일에서 작업을 한단 말이지. 그 보충서명으로 having less than a day to research and write a story. 어떤 스토리를 조사하고 글을 쓰는데 응? 걸리는 시간이 며칠밖에 없어. less than a day니까. 하루밖에 안 되는, 응? 하루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기에는 더 힘들지 않냐 라는 요구에 대한 보충서명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런 타이트 데드라인이 이시 감옥적으로 투부정사가 진목적으로 그리고 템프팅이 목적 보호가 되겠지. 요게 뭐 진짜 목적으로 가야 되겠지. 가짜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타이트한 데드라인은 응? 자꾸 투부정사를 유혹적이게 만들어. 매혹적이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기 힘들잖아. 조사하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되지? 액티비스트. 무슨 활동가들. Who are eager, 기꺼이. Who are eager to provide information and colorful quotations.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데 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지. colorful.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quotation, 논평, 인용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가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 표현이 살짝 추상적인 표현이고 저 뜻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색안경을 끼고 쳐다본다 이런 말 있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colorful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진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이 액티비스트가 그런 사람들이잖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거를 자꾸 유혹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지. 이런 기자들의 상황이.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그러고 나서 yellow vanishes 이후에 이제 노란색이 vanish가 사라지다 아니? 노란색이 사라지고 그러고 one by one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the other colors 또 다른 색들이 사라져 until 언제까지? from about 100 feet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뭐뭐에서 붙어잖아. 그러면은 대략 한 천 뭐요? 100피트 정도? 100피트 정도 되면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뭐만 남냐면 인디고 그리고 바이올릿 이 두 가지 색깔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럴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더 컬러를 스펙트럼 오브 데일라이트인데 우리가 일광 있지? 햇빛 데일라이트 우리가 보통 일광에 낮에 비치는 햇빛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햇빛이 갖고 있는 컬러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분광이라고 하면 되는데 분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영역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is comprised of가 몸으로 구성되다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 빨간색, 오렌지색, 옐로우, 블루, 그린, 인디고, 이 빨주노초 파는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 빛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물이 act as a filter,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야. 여과기 역할을 하는 거지.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on the color spectrum of light, 빛이 가지고 있는 색깔, 응? 컬러 스펙트럼에 대해서 여과기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consequently가 결과적으로지. 네. 결과적으로 the color composition of light, 빛의 그 색깔 구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progressively니까 점진적으로 with the depth 하면 깊이에 따라. 그러니까 물 속에 더 깊게 들어감에 따라 이 색깔이 햇빛이 들어갔을 때 그 빛의 색깔이 달라지게 돼요. Just 2 inches beneath the surface. beneath가 뭐면 아래거든. 그러니까 물 표면에서 겨우 2인치 정도만 들어가잖아. 2인치 정도만 들어가도 all the infrared rays, 적외선들. red가 적이잖아.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는 게 infrared거든. 그래서 이걸 적외선이라고 부르잖아. 이해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풍광이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지?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끝에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바이올릿이 맨 끝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밖에 있는 빛의 파장은 적외선이라고 그러잖아. 인프라레드 이렇게. 응? 요쪽에 있는 파장은 뭐라 그래? 울트라 바이올릿 이렇게 부르지. 자외선이라고 그랬어. 그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적외선 파장은 한 2인치만 들어가도 모든 인프라레드 레이즈 오브 더 컬러 스펙트럼, 색깔 스펙트럼에 있던 적외선 파장들은 싹 흡수되는 거야. 어쨌든 all the infrared rays 이게 주어잖아. R 이렇게 가야 돼. 복수형이니까. 됐어? 요거 이해 갔어? 요거냐?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에서 적외선 부분은, 적외선 광선들은 싹 absorbed, 흡수가 되고 scattered, 흩어진다는 거지. 물에 의해. 아, 이게 주어요? 아, 예, 동사예요? 아, 이게 동사지. 아, 이게 앞에까지가 주어인데. 됐어? 그러고 여기까지 일단 됐지. Within 20 to 30 feet야. 이제 20, 30 feet 들어갔어요. 20, 30 feet 들어가면 all the red니까 붉은색 계열들 있지? 네. 싹 걸러지지 않겠니? 그럼 수동태로 돼야 되지. 따라서 답은 filtered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지? 그리고 오렌지가 그 다음 색깔이야. The next color to go 하면 사라지는 다음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야. 그리고 4번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내던데 blue green cast 응? characteristic of most waters. 대부분의 바닷물이 색깔이 어때요? 파란색이지? 네. blue green 색깔이잖아. 그리고 캐스트는 색상이나 색조라고 밑에 적혀있지. 네. 그러니까 파랗거나 초록색의 어떤 그런 응? 색조를 띠게 되는 응?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머지 분광이 싹 사라지는 거야. 물에 흡수되고 역화되고 이렇게. 아, 빨간색은 사라지죠. 그렇지. 하나씩 다 사라지는 거지. 처음에는 적외선 사라졌지. 그지? 아. 그 다음 붉은색 계열 다 사라졌지. 그 다음 오렌지색 사라지지. 그 다음 계속 사라져. 또 뭐가 사라져야 돼. 다른 거 다 사라져야지. 이게 누구만 남아야 돼? 응? 남색, 보라색 이런 것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답이었던 거잖아. 그지? 4번에 들어가야 노란색 사라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지고 남는 게 인디고랑 바이올린 걔네만 남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지? 결국 마지막 그래서 블루, 그린 얘네가 are simply the only two colors 유일한 두 가지 색깔인 거고 관계되면서 됐었지. That exists in deeper water depth. 더 깊은 물 깊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색깔이 얘네들인 거야. 이해가죠? 네. 그러다 보니 everything appears to be blue green. 다 그렇게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다. 오케이. 네. 자, 다음. 이제 3번은 주어진 문장이 only when 걔네들이 오염 물질이 되는 건 이럴 때만 오염 물질이 된대.
어쨌든 요 문장 앞에 대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when 이하일 때만 오염물질이 된다 그랬거든. pollutant 하면 오염물질 아니야? 네. 그게 오염물질이 되는데, 어떨 때만 오염물질이 되냐? 두 가지야. 석탄이 탈 때랑. 또 두 번째. The combustion products. combustion이 연소야, 연소. 연소란 말이 불에 뭘 태우는 거지. 연소로 인한 products. 부산물이 are released. 방출될 때. 대기 중으로. 그지? 요럴 때만 걔네가 pollutants가 된다. 이렇게 나왔지. 됐죠? 첫 문장 보면, 동사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동사가 increased가 동사야. 주어가 역시 increase가 주어야. 그래서 a drastic increase in the use of fossil fuels. 이래가지고, 화석 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여기까지 끝났어.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 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가 그 다음에 크게 increased 증가시켰다. the rate 비율이나 속도를 그죠? 비율 속도에 어울리는 건 위치 앞에 전치사 at 이런 게 어울리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속도야? Humans were and still are.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adding to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add to가 증가시키거든. 응? 그리고 the entropy of the planet 우리 행성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속도를 늘려놨다는 거지. 그리고 in the form of pollutants 오염물질의 형태로. 자, 뭔 말인지 어렵겠지만 일단은 자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했다 그랬지. 그러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거 아니야. 그지? 오염물질이라는 형태로 우리 지구의 엔트로피를 사람들이 더 늘려놓고 있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 엔트로피를 늘리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지. 그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가 뭐냐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이해 안 갔는데 뭐 뒤에 읽어보면 나오잖아. 무질서한 상태. 오케이? 어떤 에너지가 무질서한 상태가 엔트로피거든. 그렇지 않아? 응? 그래가지고 그 무질서한 상태가 더 증가한다는 거지. 엔트로피가 낮으면은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응? 어떤 그 원소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엔트로피가 높으면 우리가 못 쓰게끔 이렇게 오염물질만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렇게 원래는 화석연료는 우리가 쓸 수 있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찌꺼기만 남고 이렇게 되면은 물질은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것에 따라서 물질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물질과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닌데 다만 그게 형태가 오염물질 형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트로피만 괜히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근데 그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속도 자체가 the rate 그 속도 자체가 여기서 이제 rate는 비율, 가격, 속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 속도 자체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학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because earth is a closed system 우리 지구를 보통 이렇게 닫힌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제 닫힌 개 이렇게 표현을 해. 무슨 생태계 할 때 개 응? 무슨 시스템 할 때, 생태계 할 때, 그때, 괜찮아. 그러니까 닫힌 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뭐냐면,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시스템 밖에 있는 거랑 뭘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클로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물질은, 그지? 이러한 오염물질은 항상 그냥 have always been present. 이게 존재하는, 참석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행성에 항상 이런 오염물질은 지금까지 계속 항상 존재를 해왔지. 문제는 뭐냐면 the reason for negative impact of pollutants on the environment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impact란 단어가 원래 뭐랑 어울려? on이랑 잘 어울려. 근데 오염물질은 항상 지구상에 있긴 있는 건데 다만 그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됐어? 이게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이유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그게 not because, but becaus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환경에 해로운 이유가 그것이 존재해서 해로운 게 아니라 알겠지? 그것이 존재해서 해로운 게 아니라 걔네가 dispersed, 분산돼서 해로운 거야. Throughout the world ecosystem, 전 세계 생태계를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돼서 그런 거야. 근데 in a very disordered manner, 무질서한 방식으로. Order가 질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disordered manner, 무질서하게 그냥 흩어져 버리니까 오염물질이 그냥 다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염물질이 막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오염물질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원래 carbon이나 sulfur 원래는 탄소나 이 황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have no impact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When they are locked up, 걔네들이 갇혀 있을 때는 in the highly ordered, 굉장히 질서 있는 형태로 석탄이라고 하는 형태. 이건 동격이거든. 석탄이라고 하는 형태로 갇혀져 있을 때 석탄이 석탄 안에 탄소 있고 황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야. 이해가? 근데 걔네가 그 석탄을 이제 지신문으로 가서 정답이 이거 아니야? 그거를 태울 때나 아니면 연소가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오염물질이 되는 거란 말이지. 원래 그냥 있을 때는 상관없는 건데. 그치? 아까 무질서한 형태로 흩어지게 되면은 그때 해롭다 그랬잖아. 질서 있게 돼 있으면 별로 해로운 게 없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so, 그래서, 그렇다면, can solar energy, 태양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be used, 활용할 수 있겠냐? to counter balance인데, 맞서는 거지.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counter니까 반대로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increases entropy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s. 이래가지고, 화석 연료의 사용 때문에 유발된 entropy 증가. 아까 엔트로피가 무질서한 형태라고 그랬지?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엔트로피 증가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가지. 그리고 yes, 그렇다. 이렇게.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그래서 the rate of increase 하면 증가 속도겠지? in entropy due to fossil fuels 화석연료 때문에 일어나는 엔트로피의 증가율이 그래서 are less than the rate of decrease in entropy. entropy. 엔트로피의 감소율보다 적다면 이런 말이지. 근데 이게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건 태양 복사선, solar radiation 그거가 나와가지고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는 건 좋은 현상이야. 무질서한 상태를 줄여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율이 엔트로피 감소율보다 더 낮으면은 그럼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순수한 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물로 다 걷어낸 거니까 순 뭐뭐 이런 표현이거든. The net entropy on the planet. 우리 지구상에 있는 순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거는 그럼 결코 증가하지를 증가 안 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이것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그런 글이 되는 거지. 말든 이해 같이 그러면 오케이.